지금 요거 들고 악몽 처음 온 거거든요? 어제 먹은 이거? 이게 이제, 데미지가, 보면 눈 들어갈 정도로 정신이 나가서, 악몽 던전에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시간이 더 어제 악몽 필요하겠군. 7단, 아, 6단계까지 들었었는데, 6단계는 조금 끔찍했단 말이지. 역시, 여기서도 효과 확실하구만. 시체가 거의 뭐 미사일 같아요. 치약 안 걸고 패도 지금 뼈창급이야 데미지가. 이거 왠지 저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는 안 쓰고 맥업이면 잘. 아니네, 개꿀. 이러면 런. 얘들아, 하필 지금 끝났나? 지금 원래 요것만 했어도 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시체 폭발이 그냥 그 자리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터지잖아요. 약간 부두술사 느낌 나긴 해, 이거 덕분에. 근데 이게 데미지가 시체를 최대 4구까지 소모하면서 4구를 소모하면 폭발 반경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데미지도 백몇십 프로씩 증가하니까 이게 옳게 된 네크 아닐까? 이게 옳게 된 강령 아닐까? 나 지금 좀 행복하긴 해. 드디어 사람 굿이라고 있는 거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이게 저거지. 이게 핵앤슬래시지. 아, 아파. 아, 눈의 결계가 있었구나, 맞는 거. 몰랐네. 그래서 저항이 셌구만. 지금 네크의 부족한 생존력은 그 뼈폭풍 발동했을 때 어딨냐 이거. 이거다. 10초 동안 기본 생명력의 4%만큼 보호력을 얻, 아 보호막을 얻습니다.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본 기술을 쓰면 6초 동안 20%의 피해 감소가 붙고, 뭐 그런 걸로 일단 생존력은 챙겼음. 그래서 일단 눈의 결계를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아이, 잘못 날렸다. 뭐 지금 정해 박앤세일 기간이니?
증폭 뭘까? 어둠 속에서 뱀이 노려보고 이게 좀 새로 먹었으면 맨 위에 떴으면 좋겠는데 씨. 꿈틀거렸다. 그 늙어 죽어가는 형제 저주용이야? 필요 없어. 피들이 내 몸을 감쌌고 더는 고통 느껴지지 않았다. 이쪽일 것 같은데. 비늘에 익숙한 얼굴이 비춰진다. 날 멸시하고 비웃어서 나을 사람들아. 집중이 뭐? 아 이거 소모 안 하는 거다 자원. 머릿속에 이들의 말이 들린다. 부활을 위해 달편은 비늘인 것이다. 기어나자. 발밑에 얘들아 어딨니? 아 집중 끝나기 전에 참 발견하면 좋겠구만. 발견 못했어요. 여기 있었네. 오.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경험치 조금 모자라서 60 못 찍겠네. 아, 이게 다 왔어? 벌써 끝이야? 에이 아 나 이거 너무 잘 나와. 근거리에 있는 적 하나당 매초 생명력 증가. 아이 참네 똥템뿐. 또 7단계 하나 더 나왔네. 이게 과연 몇 레벨이 만 레벨일까요? 궁금하긴 해 사실. 지금 저걸로 효과를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벌써 4레벨. 자 이러면 깬 거고. 잠깐만 동물오리 이것도 마녀나루 아니야 혹시? 아니네? 메마른 평원이네? 매평은 너무 오래. 어? 아 10단계 여기 따로 있구나. 이것도 먹는 거구나. 이걸로 가자. 어? 자동으로 이동하나 혹시? 아니겠지? 그치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친절한 게임일 리가 없지. 이게 어제 악몽 돌 때 생각을 잘못했는데 이게 디아에서 디아 3 때 있었던 컨텐츠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패스 오브 엑자일에서 요 시스템을 요거랑 똑같은 시스템을 내가 봤던 것 같거든?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근데 그때도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 그냥 있으니까 한 거지. 왜 이렇게 멀어? 에? 완전 빙글빙글 돌아서 가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얘들아 좀 비켜볼래? 아따 더럽게 멀다 진짜. 여기 맞아? 필이 안 좋다. 야 이거 저 위에서 이렇게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아버지들이 흔히 말씀하시던 내비게이션 믿으면 안 돼인 건가? 아니 씨. 너무 저기한데? 작은 돈괴에서 티 없는 열쇠 획득. 돈괴? 아 이거 대쉬할 때 방구 끼는 그거구나. 아 아 근데 이거 네크 너프 너무 싫어. 돌아버릴 것 같아. 정수가 너무 안 차 너프 때문에. 아니 낭만이고 나발이고 지들이 팔다리 다 잘라놔서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는, 그 쓰는 사람 사실상 거의 없는 소환물 체력 찔끔 버프 해주면 뭐하냐고. 그 해골 바가지 공격력 10% 증가시켜서 뭐하냐고. 그것만 했으면 진짜 불만을 안 가지겠는데 뭐 누군가는 쓰겠지 하는 거. 근데 너프를 시켜버렸으니까 다른 걸.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시체 섭취 시 정수 6 생성. 원래는 9였단 말이에요 저게. 아 빌어먹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얘들아 뭉쳐봐. 이것도 뭐 정의 박앤세일이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줬어. 뭐지?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악몽 던전은 원래 템 안 주는 건가 하겠다. 아니 뭐가 이래? 니는 뭐냐? 뭔데 뒤에서 기습을 하냐? 첫 단계 빛? 첫 단계 정의? 아... 아니 그거는 지금 광고를 그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겠죠. 아이 잠깐만 아이 손에 문제 있나? 하... 의지력 250 엄청난 힘이야. 신성모 독자 어딨을까? 아이고 미쳤나봐. 레이트레이싱이요? 글쎄요 그런가? 아 나중에 보자. 여기 있구나. 나는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어서 모르겠어. 그리고 또 뭐랄까 해지 죽게 핵앤슬래시 게임하는데 그래픽이 중요할까?
같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전에 주의할까 봐요. 그건 이 핵앤슬래시를 만드시는 분들 그래픽 말고 컨텐츠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두침침해 둘 다. 야, 그 한 마리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나와? 아, 일곱 번. 아, 격퇴하면 끝이야 그냥. 들어와봐. 아, 이제는 오히려 뼈창이 보조 느낌이야. 딜이 약해. 분댄이 없어? 아, 디아3는 너무 밝고요. 어? 자네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야, 집 갔다 오자. 안 되겠다. 제할 바 아니에요. 나 게임하는데 쌀먹하는 사람들이 흥을 하건 망을 하건 내 할 바는 아니잖아. 관심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정말 필요 없으신 거죠? 게임하는데 뭐 돈 벌려고 하나? 그냥 하는 거지. 그니까 그 사람들이 흥하면 뭐 나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이득이 있거나 혹은 망하면 나한테 이득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알아야 되는 정도였어? 그런 느낌이지. 뭐랄까 약간 커뮤니티에 그런 글 있으면은 클릭도 안 해볼 정도의 가치? 더 필요하겠군. 알겠으니까 이벤트 빨리 띄우세요. 선생님 야, 빨리 데리고 와봐 인마. 시간 아까워. 훔쳐봐. 모여라. 야, 저동안 죽겠냐며? 아직 십몇 초 남았는데? 어, 그래도 한 명 살렸나봐. 템 비우고 왔으니까 파템도 먹어주고. 아 맞다, 비약 빨거라. 아, 경험치 5% 전혀 안 중요하지만 비약 맨날 안 먹어서 썩어 넘쳐가지고 좀 비우고 싶은데. 얘들아 길 좀. 뭐야 여기 막혀있니? 세상에 그게 막혀있었어? 아, 아 그렇구나. 어머 뭐가 이렇게 많니 얘들아. 준비가 안 돼.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자, 간다. 아니, 야, 실드도 솔직히 조금 심한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들고 있어? 할 거 다 한다니, 진짜? 니 혼자 재밌는 거 다 한다? 와, 극혐, 씨. 이 배리어 때문에 이거 반사도 안 되는구만. 뭐랄까, 약간 좋은 거 지 혼자 다 하는 느낌이야. 어디까지 가야 되니?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찾았다. 보도가 어디 가냐? 마참네. 가자. 나 문양 거의 다 모은 것 같은데? 하나 남았네. 이게 10단계였나? 잠깐만, 이게 단계 못 보나? 뭐야, 넌 뭐한 놈이냐 대체? 단계 못 보나봐. 가자. 무덤군. 서운한데? 지금 이게 나온거죠? 야, 이거 맥옵은 진짜 드럽게 안된다. 이거 참 여러번 먹어봤는데 맥옵만 빼고 다 나와. 또 이거 나왔어? 아씨, 진짜 옵션. 악몽 관광객은 뭐야? 볼 수 있나? 아, 10단계. 이건 경험치 22 주는건가? 또 10단계. 계속 돌다 보면, 잠깐만, 이게 몇 단계까지 있었지? 저기 가보면은 제작할 때니까 비빌 때 나온단 말이에요. 초기 단계만 나오던가? 형, 보여주세요. 아, 20단계까지 있구나. 고난 4? 아, 고난은 중요한 게 아니지, 저거. 3개 단계가 중요한 거지. 선조는 3개 단계가 딸려서 안 될 거고. 야, 100단까지 있구나, 벌써. 이거 근데 20단계를 가도 솔직히 별로 막 저기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난 느낌이. 안녕히. 굳이 신성 던전을 만들긴 아까우니까
다 분해하는 걸로. 20단까지 그냥 내가 직접 뚫자. 거래 감사합니다. 잠깐만. 훌륭한 거래였어요. 방어구에 3 붙는 건 언제 붙는 거지? 스킬 3? 4단계 가야 붙나? 야, 저 보강 재생량 빼고 시체 척수만 있었어도 갈아탔을 텐데. 혹시 있나? 빛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혹시 뜨나? 전 일반적인 걸 특별하게 만들 수 있죠. 뜰 리가 있나? 고맙습니다. 축복이 깃드시길. 왜 시체 등급이 1이야? 2였으면 저거 2였으면 섬뜩함 1로 떨어지는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넘긴 다음에 하수인 공격 속도만 바꿔서 썼을 텐데. 섭섭하다 씨. 이거는 아 이것도 쓰레기. 잠깐만. 쓰레기 쓰레기 뭐야 9%가 두 개야? 이런 씨. 야 어떻게 어떻게 저렇지? 매번? 17만원 박아볼 가치가 없다. 준비가 안 됐다. 안전한 여행길 되시길. 그러면은 계속 아니 이거 시체 폭발 딜링은 확인을 했고 이제 그냥 주구장창 악몽 던전이나 돌면 될 것 같아요. 지옥물결 뜰 때까지. 지옥물결 뜬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일단 이거 효과는 확실한 걸로. 양손 무기에 원래 저 뼈창 이거를 박아놨었어가지고 지금 뼈창 데미지가 확 낮아지긴 했는데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시체 폭발 데미지가 미친듯이 올라가버려서 쓰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악몽이나 돕시다.